안녕하세요.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진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원 용역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병의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령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1항의 5에 보시게 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 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혈액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1에 보게 되면 면세하는 의료 보건 용역 중 면세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 용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을 해야 되는데,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각 목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각 목의 진료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별 과세 대상 진료로 나누어 보게 되면, 치과의 경우에는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술, 악안면 교정술, 양악수술이나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립 수술 등을 얘기하고, 치아교정 치료는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치아교정 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또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형외과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안면 윤곽 성형, 지방 흡입술, 주름 살 제거술 등이 과세의 대상 진료에 해당이 됩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피부과의 경우에는 색소모반, 주근깨,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술, 문신제거술, 피부재생술 등이 과세에 해당이 되고, 사마귀, 백반증, 딸기코, 대상포진, 아토피, 피부염 등은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과세에 해당 여부 주요 해석 사례들을 살펴보면, 과세 대상 수술 비용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수술 비용은 물론 진찰료, 입원료, 진단료, 식대 등 제반 모든 비용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톡스, 필러 수술과 같이 미용 목적 수술은 당연히 과세에 해당이 되고, 한의사가 주름 제거 목적으로 하는 침술 또한 미용 목적 진료로서 과세 대상 진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면세 대상 진료에는 면세 대상 진료 용역의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서 지방 흡입술 등 과세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겸용 사업자 세무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